근데 이거 설정 같은 거잘 모르는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투기장 즐겨라 멍청한 놈 이러면 기분 나쁘다고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 꽤 있을 것 같은데? 아훈이 컨셉 플레이 하는지 모르고 그냥 뭐 이래? 그러지 나가는 사람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무료 가끔씩 하나씩 주는 것 같은데? 매일은 아니고 지금 두 번째 받았거든요? 아 1승 공짜로 주면서 구루스 구루스인데 투기장 오래 하기 싫으면은 역시 말 필요만한 게 없죠. 나를 깨우다니 현명하군. 어려운 독서가 휘둘러 치고.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완전 꿀인데. 하지만 바원수가 체력이 살아서 또 때리고 해서 기스가 나면 휘둘러 치기 각도 나오고요. 이거는 감대 개사기죠. 알서리꾼 나쁘지 않은데 느비괴 도가죠. 비치우상 육성 자연화 좋죠. 박감 좋죠. 박감 좋아. 근데 록구 일단 록구 비삼자 벨루 우실 벨루 데뷔 교환만 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면 교환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상대방 하수인 자르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데뷔 좋죠. 비삼자 벨루 같아 나. 데뷔 하나 갈게요. 가세 가덤호 검제자기 대가는 1코가 많아야지 효율이 좋은데 과연 내가 검제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지의 비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천벌 거연 도발했으면 좋죠. 어? 점녀 좋은데 타이에도 좋고 타이에 무태성 이거 좋죠. 검제에다 해도 되고 하독수도 좋고 무태성 뚫어치기 야분 박마 흉늑이 요 데뷔랑 좋을 것 같은데. 박마는 야수멀로 좀 애매한데. 박마는 흉늑 하겠습니다. 흉늑 깔모시 어떻게 할까요? 깔모시 나 그 정령은 이미 조진 것 같은데. 깔모시 조진 것 같죠. 2코에 하나 둘 셋 세 개 깔모시 깔모시는 좀 아닌 것 같고 깔모시 뽑으면 좋은데 깔모시가 없잖아. 아니 그 정령이 없잖아. 은식부? 은식부 좋죠. 굉장히 좋은 카드지만 2코의 함량이 좀 떨어진다. 그 깔못이? 아 깔못이 별론데 진짜 별론데. 그래 차라리 은식부가 날 것 같아. 어? 나 무거운 마법 꽤 있는데 원데일
흑기사 좋아요. 도발 많으니까. 기사 흑 하겠습니다. 그리고 1코 하나 집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해자 잠복근도 좋지만 굉장히 젊은 여사제. 연징. 연징. 비괴. 내가 비츠가 또 하나 있나? 비츠 없죠? 비츠 고고? 왜? 비츠가 없는데 왜? 꼬꼬지. 급성. 나 이거 좀 무겁잖아. 그쵸? 급성. 아니면 정령. 정령값 하나. 나 뭐 뽑았지 아까? 아! 은식북 뽑았네? 깔못이 무시했어요? 아 근데 빙정이 있으면 톨바세가 좀 하니까. 내가 사코가 단단한 게 아니야. 봐봐요. 하수인 사코가 좀 있지만 보면은 사코가 하나밖에 없어. 급속을 한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이득 보기가 힘들어. 왜냐면 막 이것도 이미 하수인이 하나 나가야 되고 애기가 나가야 되고. 급속보다는 빙정. 야포. 야포. 3코에 그냥 낼 수 있는 게 하나. 난 고사를 하나 더 갖고 싶은데. 적응. 필성. 하나. 마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였어. 이게 1코가 다 하수인이면 참 좋았을 텐데. 북마지. 마법이 있으니까 코볼트 흑점쟁이 개꿀이죠. 태비. 어? 태비에다가 고동. 고독. 야 이거 미쳤는데? 태비의 고독. 좋아요. 마지막에 깔끔하게 딱 태비가 나와주면서 흑기로 진짜 뭐 하나 자르면은 게임 터진다. 인정하시죠?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따윤이 그 따윤이를 해요. 1승 공짜로 아훈이 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내가 해자연을 수호하겠다. 자연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아 빙정 좋죠. 빙정 방금. 아 깔레모스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얘가 지금 나가는 게 맞을까요? 과연 내면은 쉴 것이고 다음에 나는 할 거 없어서 어흥을 하면은 얘는 어흥할 것이고 그러면은 난 손해 볼 것이고. 근데 지금 안 내면 나중에 얘 1코 되고 나 2코 돼서 하수인 나가서 한다고 해도 얘는 어흥해서 할 것이고 지금 하는 게 낫습니다. 애끼긴 뭐래 껴라. 3코에 이거 나가야 하는데 4코를 이거 할 순 없잖아요. 어응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요거 그냥 내도 돼. 3-5로 내도 돼. 나빠.
싸죠. 36? 5? 5코? 5코를 정하자. 이거 그냥 아예 5코를 하자. 이거 구대기 아니야. 이거 괜찮아. 이거 그거랑 똑같아. 수렁이끼 정자 뭔데? 난도 모듈 실행. 얘를 나가고 싶은데 이거 해서 잡으러 가냐? 카드 못 볼게? 그것만 해도 되잖아. 그쵸? 아니면 이거 나가고 질러 놓든가. 이거는 좀 안 좋은 게 힐을 할 수 있어요. 버프를 한다거나. 아! 이런 거죠. 아셨죠? 명심하세요.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투기장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쌓여가지고 그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수인을 남겨놓는다. 근데 이거 나가는 게 낫겠죠. 그 분량에 내 피를. 이건 폐 보충으로 해야죠. 만화를 늘리면은 폐가 확 마르니까. 만물의 균형은. 너무 지랄병인데 이 새끼. 박아놓는다. 나는 뚫고 싶다. 이런 뜻이죠. 사인을 해달라고. 교환해주죠. 명치 칠걸 그랬나? 3댐이라도 줄걸 그랬나? 어차피 이거 있으니까. 근데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만물의 균형을. 아, 육성은 안 좋아. 필드가 먹은 상태, 필드를 먹은 상태에서 해야죠. 교환해 준다고? 비평가라고. 얘를 낼까? 내면은 다음 얘를 할 때 4댐까지 이렇게 줄 수가 있어서 좋은데. 묵직한 거 하나 나와라. 개딱딱, 개딱딱 도발. 7코 그 뭐야, 6, 8짜리 도발. 눈알 터트려줄게. 아, 별선. 내가 잘리는 거 아니야? 신창맨님 안녕하세요. 친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침공핑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로 제서 제로.
노스맨드로 이러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야포 오 나함 꿀꺽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성 어흥하고 어흥을 안하네. 어흥하면 되는데 왜 안하지? 태양생을 정화해야만 냄새가 좋은데? 여보 알겠어? 아니 아무거나 뭐야 이거? 어 그러네? 이거 쏘면 되네? 그러네. 어흥까지 해야 되는데? 어흥을 왜 안 해? 필드 뺏기면 지니까 모를 수도 있죠. 작전 나쁘지 않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진짜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 있죠. 작전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죠. 오른쪽 필드를 쓰면 어차피 죽었구나 이러는데 어흥으로 잡으면 아 맞다 영능 눌렀어야 되는데 아 병신 이러면서 다음 경기에 지장이 있고 다음에 내가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제 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기다. 반갑네. 아, 얼음을 잔뜩 넣어주셨네요. 생각해보자.
근데 얘가 나가, 만약에 얘가 나갔어. 만약 나갔어, 그쵸? 근데 얘가 뭐 할 수 있는데, 그럼 나 바꿔. 그럼 얘를 3코에, 아니 2코에 얘를 내야 돼. 이게 너무 싫은데 나는. 그냥 내야 되는 게 싫은데. 에라이 칼이나 차라. 충분히 칼만 찰 수 있어요. 막 기습 막 개지랄병만 있어가지고. 생각해보자. 불장난 좋아하냐? 좋아요. 이러면 얘는 마법으로 이렇게 잡잖아? 그럼 3-1이 돼, 오히려. 그러면 퇴퇴 그 각이 나오죠. 오, 맛있겠다. 물엄니한테 까불지 마. 이거 마법 바꾸고요. 인간 늑대. 페이팔 제가 지워놨는데. 근데 어차피 3코 3코 교환이라 이걸 한다는 거는 4코가 플레이를 못한다는 건데 할 게 없다는 건데. 아, 준비. 어차피 다음에 요거를 쓸 수 있긴 있죠. 돼지가 움직이면 제국이 몰락한다. 문제는 6코가 나온다는 거야. 별투? 딱히 이득 못 봤죠? 둘러둘러치기. 얘도 있는데 얘는 필드가 2-3만 남고 이거에서 하면은 3-3-2-1이 남죠. 돼지 앞에 멍청이 쳐라. 어차피 그 엑기스 하나 잡을 거는 있잖아, 그쵸? 엑기스 잡을 용으로 아낀다면 엑기스 잡는 용으로 얘를 쓰는 건데 이미 별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것 같군. 어우 좋은데 이거? 얼어라 부서져라. 잡으면은 배신각이야. 돼지 앞에 몸서리, 돼지 앞에 몸서리. 어차피 요것도 있으니까 안 잡을게요.
미쳤다. 각 미쳤다. 이거 때리고. 열이나 시켜라. 때리고. 때리고. 아, 때리고. 때리고. 미쳤죠. 열이나 시켜라. 태고의 비룡인가? 이지라. 어, 얘 하나 남았는데? 뭐지? 아, 멀록이구나. 지랄병. 어떻게 하지? 이거 올릴까? 절개 있으면 딸 터지는데? 아씨. 지금 써놓자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별로 안 써놓고 싶은데. 근데 얘가 절개가 있었으면 진작 썼어. 아, 사기쳤다. 아유, 갓보기님, 오유,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오늘 뭐 했습니까? 호스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31시간으로 전설 갔어요? 어. 아, very good. 대단해요. 생각해보자. 다들 선생님에게 주목. 선생님에게 주목? 어둠 속 위장에 대가. 뱁당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록구 이거 하면 되겠네요. 데뷔 데뷔마마 뭐해 다 갖다 박어. 감대도 있고. 야, 그럼 이거 또 못 들켰는데. 어제 새벽 5시 3등급, 점심 5등급, 저녁 4등급, 자정 3등급, 새벽 2시 하스 점검으로 이내 배틀그라운드 술큐 3등, 새벽 5시 2등급, 8시 1등급, 9시 2등급, 10시 1등급, 11시 20분 전설. 배틀그라운드 하스 점검으로 인해서 술큐 3등 했대. 개지랄병이죠. 어디 담배 하나 떠시지. 나왔겠죠? 태양생을 정화해야만. 그냥 뭐 있나 보여주라고 한 거죠. 원래는 그냥 이기지만 이분이 이제 안 나가고 이걸 했다는 거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좀 보여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성질이 아니고 요구하는 대로 해드린 것 뿐이에요.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저씨 이마겔에 층불 선풍 올라온 거 보셨나요? 층불 선풍 뭐?